소식은 김은영님이 제보해주신 김상화 작가의 손글씨 작품 전시회 소식입니다. 부산 수영 지하철역을 지나치면 볼 수 있다는 손글씨전. 방정생님이 1921년부터 본격적인 소년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굉장히 왕성한 이제 글쓰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모은 편집입니다. 이 두께로 5권의 이제 책으로 글이 모여져 있고요. 그 중에 올해 제가 두 번째 손글씨로는 동시와 시를 이렇게 손글씨로 옮겨냈습니다. 와, 어린이날을 세정한 방정환 선생님의 동시를 직접 쓴 작품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어린이 해방선언이 올해 101주년인데요. 되게 어느 나라보다 먼저 발표되기도 하고 또 담고 있는 사상이 매우 진보적이고 어린이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유일한 선언입니다. 그 생각을 계속 이어서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대상이 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은 손글씨를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참 가치 있는 전시회 같이 보러 가자고요. 이번에는 동래부 동헌으로 가봅니다. 김소영님의 제보인데요. 부산에 새로운 야간 명소가 생겼다네요. 무려 400여 년의 역사가 담긴 명소라니. 오늘 여기 왔는데 어땠어요? 투어도 던지고 밤에 산책도 하니까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올 생각이 있나요? 당연하죠. 이곳이 어떤 곳인데요.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동래부 동헌의 밤을 색다르게 느낄 수 있다니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지역민의 쉼터로 단장한 오랜 역사를 품은 공간, 아름다운 야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어서 오세요. 자, 이번에는 이영남님의 제보! 영화의 전당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렸었다는데요. 부산시와 부산 대표 기업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축제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비웠었는데 이런 축제 있어 다행이죠. 네. 콜록 동요 벗기. 같이 하니까 즐거워.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요 메들리로 준비했습니다.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오늘 어디를 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면 부모님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인기 유튜버의 토크 콘서트와 무대 공연, 체험 행사까지 진짜 부모님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겠네요. 비가 와서 아쉬운데 애들이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아니 아이보다 표정이 더 밝으세요, 형님. 아이도 부모님도 온 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든 시간. 내년에도 어린이날에 우리 또 만나요. 시작부터 남다른 이충부님의 제보, 제11회 기장미역 다시마 축제가 열렸습니다. 예로부터 맛이 빼어나서 수라상에 올랐다는 기장미역과 다시마. 이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였는데요. 야, 우리 어머님들의 미역만큼이나 유연한 몸놀림. 저게 다시마 다시마를 우리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우리 기장 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합 한마당 차원에서 즐겁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야, 우리 지역 대표 먹거리 축제가 5년 만에 재개된 만큼 지식 행사와 가요제, 경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했는데요. 재밌었겠어요. 오늘 다시마 축제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고 노래 너무 잘 부른 거 잘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최고예요. 따봉. 너무 풍족하게 많이 먹고 많이 해다가고 참 기분이 좋아요.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신나는데 그 현장은 얼마나 들썩였을까요? 기장미역 다시마 축제 내년에도 함께해요. 부산동구 초량동으로 넘어가 봅니다. 권태출님께서 제보해 주신 소식은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가 운영하는 영혼이 춤추는 도서관인데요. 국내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전용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에게 자기 개발서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창의성을 키우는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2014년도에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도 있었는데요. 바로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신앙송 행복 나눔 아카데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화 미술학입니다.
아유, 선생님 목소리도 따뜻하시고요. 마음 치유와 정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시간, 사실 이 모든 것은 전문가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10년 전부터 매주 화요일 시를 읽으면 상처도 꽃이 된다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시 낭송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계절에 맞게 그리고 또 시간에 흘러가면서 이렇게 세 편의 시를 소재에 맞게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일에 뭐 화가 날 때도 어느 시 구절 하나를 떠올리면 빠르게 마음의 평화도 찾아올 수 있고요. 또 자식한테 꽉 시를 쳐 소리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 마음의 양식 보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낭송이. 이야, 마음의 양식 보약이라니.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치유가 되는 이곳, 영혼이 춤추는 도서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상 톡톡이었습니다. 네, 이웃 간의 나눔의 현장들, 그리고 새로운 소식까지 저희는 모든 제보 다 좋아합니다. 자, 아래 자막 참고하셔가지고 제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